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상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온고지역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당에도 소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행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열왕기상 17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몽고 생활 집회 겸 순방을 위해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위 수양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 또 이번 학위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17장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잘 배우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기본 원리를 좀 확실하게 터득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신앙의 아주 바탕이 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 이 주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대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던 그 당대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과부들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과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은 한 과부에도 보내심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시돈 땅,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땅이 있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은 이것이 사르밧 그 과부의 모습이 우리가 개인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당시에 이방 과부로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리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엘리야 당시가 그 유명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 악명도 필요로 유명한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고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엣바알의 딸인데 시돈 사람으로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아주 심취해 있는 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당시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돈하고 이제 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시돈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제 시돈 땅으로 가기도 하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이스라엘 땅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직언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 기건 주신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징계로 기건을 주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직언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에 17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기근이라는 게 시작돼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줬는데 이제는 이 그리 시냇가 물도 다 말랐다고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저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까지는 시돈 땅의 사르밧까지는 160km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0km 되는 그 거리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다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저 멀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그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전지하시다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숭배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새로 들어온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실제로 기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까 이 과부 중에서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저 시돈 땅에 보니까 이방 여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충만한 그 시돈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하고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중심까지 사람 속 중심까지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음받는 순간도 아시고 내가 탄생하는 순간도 아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종국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운명을 다 아시고 나라의 운명, 전 세계 운명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시온 땅, 여기 사르밧, 시돈 지방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심중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속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둘러봤을 때 이 속마음을 둘러보니까 한 사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깊은 속은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 마음을 다 모르고 아내도 남편 마음을 다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의 그 속 심중 깊숙한 곳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지만은 속마음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여자들은 또 남자 마음을 또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예. 네. 그래서요, 그럼 마귀는 사람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내 마음을 다 모릅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잘 섬기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 섬기는 줄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사가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산 다 날려고 소유 다 날려보세요. 욕하고 죽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몸이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장담했는데 그 장담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즉 마귀는 욥의 심중 깊숙한 곳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그 사람 행동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중 깊숙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충동질시켜도 결국 어떻게 될지는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마음을 홀로 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찾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배와 제사에 참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에서 참된 만족과 답을 얻지 못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깊숙한 속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연결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요셉이 10명 형들의 미움받아서 저 이집트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고생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한나가 그 분인 나에게 충동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란 자식을 받고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아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태어나는 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진리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보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신 분도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하고 이 사르밧 과부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주님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후에 연기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누구는 맞구나 누구는 안 맞구나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은 빠졌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다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을 꿰뚫어서 다 아시고 내가 다니는 길도 다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주 익숙하게 완벽하게 다 합니다. 내가 말을 더듬거려도 무슨 말 할지 다 아셔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다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계적으로 참새가 많은데 참새가 1년 동안 먹는 것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세계에 많은 참새들이 1년 동안 먹는 것은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조그마한 한 국가 재산만큼 먹겠죠. 엄청 먹을 겁니다. 이 참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모든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서 앞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면 66억 곱하기 머리털 수하면 숫자가 엄청 많겠죠. 그걸 주님께서는 그걸 다 세고 이제 66억 인구가 있으면은 그 인구에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졌는지도 다 세시고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 심중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기근이 심해지니까 먹을 게 점점 없어져서 없어지니까 조금 먹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이 아주 최악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악의 순간에 그때 주님이 신비하게도 딱 연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다른 과부들도 똑같이 고통받았지만은 왜 다른 과부들은 도움받지 못하고 이 사르밧 과부만 도움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다른 과부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각자 다른 우상들을 구하고 자기 수단 방법을 구하고 다른 신들을 구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지를 보시니까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살아가면서 사정은 다 있고 원통한 것은 다 있습니다. 똑같이 원통한 것이 있고 소사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지 못하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31절 차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고 찾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과부지만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이 딱 됐을 때 시간 타이밍까지 맞춰서 딱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서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이제 조금씩 먹어서 아껴 먹어서 이제는 달랑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 최악의 상황인데 엘리야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걸 먼저 만들어서 내게 바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 이 상황에 처했다 해봅시다. 내가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보고 엘리야가 왔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배를 쫄쫄 골아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또 자식이 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걸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칠까요?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지 하고 자식에게 주고 말까요? 한번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엘리야 보고 사기꾼이라 하고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 하고 더 움켜잡고 자기 자식에게나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하면은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통에 가루가 계속 기근 때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그 사실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을 따를 거냐 아니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행할 거냐 하는 그 기로가 항상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쪽에다가 운명을 거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상, 이 상황하고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 상황은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엘리야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 먼저 바치면은 통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운명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따라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8편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시편 108편입니다.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무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등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저도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일경에서 하나님이 뛰놀 것이고 너희들을 앞서 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고 내가 앞서 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백한 말씀은 주어져 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11절에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고 가나안 땅에 내가 앞서 행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러보니까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를 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욕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과 상황을 볼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믿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전쟁이지만은 믿고 행할 때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용감하게 전쟁해서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이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걸 요구하셨냐 하면은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고 말씀만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중에 길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 뉘우쳤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으로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약을 줘야지 살지. 노뱀 뱀에게 물린 사람 노뱀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노뱀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냐면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나만 장군 알잖아요. 나만 장군 아람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장수인데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왔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더 불어가지고 팅팅 불어서 더 안 좋게 되지. 그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면 낫는다고 7번 들어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까지만 들어가고 에라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전히 문드문 하자로 있는 거예요. 일곱 번까지 들어 나오니까 순식간에 다 나와서 이 살이 애들처럼 아주 깨끗한 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리에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깊은 호수에 해가 중천에 또 올랐는데 깊은 바다에 이제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 없다는 건 항상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도무지 인간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의 머리도 믿지 말고 환경도 믿지 말고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기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약속입니다. 좋은 약속. 왜냐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엘리야에게 떡 하나 갖다 바치면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에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횡재 맞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치면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온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자, 믿으면은 영생 온다고 했는데 믿으니까 영생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걸 더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그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짜 구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백히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실하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약속의 말씀에 기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 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사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 행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쫓아 행하는 것은 눈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제 이게 좀 멀리 보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항상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아말렉 여기 이제 그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 출애굽들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밥이라고 이게 밥이라고 이게 밥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밥인데 열 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으니까 보니까 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무지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면은 내 밥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머리로 따져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믿음하고 이성하고 같이 여행하면은 이게 이성이 항상 이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얕은 개울을 믿음은 그냥 과감하게 건너가자고 하는데 이성은요, 야, 그 줄로 재봐야 되고, 뭐 이제 자로 재봐야 되고, 야, 너무 무섭다, 못 건너간다. 투덜대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조그만 산 하나 넘는데 믿음은 그냥 넘어가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야 사자가 나온다 너무 높다 어쩌다 뭐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그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애들처럼 돼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받지 못하는 사람도 믿음은 구원받는 애들 단순하니까 믿음은 그냥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근데 머리 복잡한 사람은요 그걸 못 믿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요.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 쪽을 기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서 내 머리 너무 믿지 말고 머리도 필요하지만요. 필요하지만 신앙 밑에 둬야 됩니다. 신앙보다 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사실 무한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일 말씀 들을 때도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수요 말씀 듣는 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성경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주 굳게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한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서서 먹지 못했습니다. 마라라고. 그 마라 그 지역에 물은 너무너무 섰습니다. 못 먹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던지니까 물이 달게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참 인생길은 참 쓰라리고 참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가 쓴 곳인 것처럼 인생은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나무를 던진 것처럼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단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만 하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답답했는데요.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생도가 도끼로 나무를 했는데 나무를 베다가 도끼자라고 휙 날아가서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에 던지니까 도끼자라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 맞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상 하나님께 빌려온 인생인데 아담이래로 이게 도끼자루가 물에 빠진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아담이래로 타락해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무가지를 던진 것처럼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빌려온 인생인데 그게 전부 다 못 쓰게 될 인생인데 십자가가 내 생활 속에 들어오니까 아담에게서 이뤄진 그 모든 것들을 빌려온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빌려온 도끼자루가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 이래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빌려온 모든 것을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우리 몸도 사실 빌려온 겁니다. 다 부모, 자식 모든 것 다 빌려온 겁니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상에서 성경에 묶일 것이 묶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을 묶어둘 수 없고 달을 묶어둘 수 없잖아요. 운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묶어둘 수 없으니까 아무리 성경 없으려 해도 성경은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그렇게 해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믿음을 따라 산다 그 말은 언제라도 환경과 말씀이 있을 때 항상 말씀에 기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스폴전의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스폴전 목사 아시잖아요. 집에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허술해가지고 밖에 있는 다른 집에 있는 개가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요, 개가 이제 자기 마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뭇가지를 휙 던졌는데 걔가요 나뭇가지를 물고 즐거운 표정으로 슬퍼전 앞에 딱 갖다 놓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친구가 됐다가 우리 걔가 친구가 됐대요. 근데 그게 이제 걔지만은 박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친근히 대하고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박대하냐고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 생각 드는 것이요.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의벽이 여기시고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준다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서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먼저를 요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무 얌체 같아요. 아니 이 과부집에 가서 그것도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그 상태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라고 하니까 이런 얌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셨냐 하면은 축복해 주려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은 항상 최우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 내려가서도 항상 먼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없고 주님 있으면 우리도 있는 겁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나는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선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도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먼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 말을 쉬운 말로 풀면은 존중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항상 우선권을 두는 것을 가리켜서 존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계신데 항상 좋은 것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그걸 항상 우선권을 먼저 둬야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우상 중에 미국 사람이 섬기는 우상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우상 중에 첫 번째가 쾌락의 우상, 두 번째는 재물의 우상, 세 번째는 뭐 기술의 우상, 그다음 스포츠의 우상, 정부의 우상, 이런 다섯 가지 우상을 예를 쭉 들면서요. 하나님께는 정성을 안 바친다는 것을 쭉 설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모이자 하면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막 쫙 모이거든요. 주의 일을 위해서 5시에 모이자 하면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스포츠만큼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지 않습니까? 정부가 호출을 하면은 정부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 어디 파병시키면요 가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면은 정부가 무슨 세금을 요구한다든가 뭔가 요구하면은 그 말은 착착 들으면서 주님을 정부만큼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걸 이기라는 겁니다.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최우선권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이 기리라. 그럼 존중이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엘리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해갔을 때 경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나가 아니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려고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저는 황무했는데 다 자기 집에 빨랐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고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성경에 말, 만물을. 그래서 뭐든지 생기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르밧 과부보다가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요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잠언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득이 차고 내 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처음부터 물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십일조 생활부터 먼저 철저하게 하는 거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 먼저 그게 지극히 작은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배우고 그래서 물질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도 배우고 시간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항상 시간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섭섭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주님을 정말 높이고 있다. 복잡한 게 아니라 항상 우선권을 주님에게 먼저 두는 것을 가셔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일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지 말아라 말이 아니라 항상 우선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우선 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믿으면은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갖다 바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즉 14절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 말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드렸습니다. 왜? 14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으면은 그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과부가 14절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지 않았으면은 어림덥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리 싹 해가지고 자식 주고 자기 삭당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 안 하면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은 창고 얻어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활을, 십일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인 겁니다.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먼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구차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담대하게 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는데 과부는 두랫돈 집어넣었잖아요. 주님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두랫돈이 천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과부는 이게 전 재산인 거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걸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생활 다 책임지시오 하고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됐다 그 말, 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실 때, 최악의 상황에 내려갈 때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주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장 14절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이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부터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부터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23년 동안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확증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줌으로써, 숨겨주는 그 행위를 나타내므로 속에
진짜 그 전부터 믿고 있었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면은 결과적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점검해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는 세계적인 홍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안쪽에 걸쳐서 방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를 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 방주 만든 것은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텐트에 살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천성이 있다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모세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렸을까요? 그는 상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버리는 행동을 나타낸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겠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와 하나님 아들 비교하니까 공주 아들 명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부하하고 하나님 유치고 하자는 상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잠시 죄악에 나가고 하나님 주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영원한 상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에 들어섰던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악형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딘 이유는 진짜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행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없어지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체험도 없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됐죠. 말대로 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걸 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진짜 믿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실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활 속에서 간증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간증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되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것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요리에 먹으면 또 나오거든요. 요리에 먹으면 통에 또 가루가 수북이 쌓여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또 계속 쌓이고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웃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고 싶을까요? 해주고 싶죠. 우리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근질근질해지죠. 얘기해주고 싶죠.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교제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깨닫게 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은 아, 기도 같이 하라고 얘기해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있으면은 주변 사람에게 얘기의 주풍이 생기고 간증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게 간증이라는 게 끊어져 버렸다. 그럼 원인 추적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8절에 한번 시편 48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은 간접 체험입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합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저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어왔는데 역사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실제로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체험되고 실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그렇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직접 온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들었는데 자기가 병들고 소경되고 했을 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자기에게도 눈이 떨어지고 병이 낫고 그런 이적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들었는데 내게도 이루어졌고 나도 그것이 이루어진 걸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설마 했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면 나도 봤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다 그 말입니다. 교제 가운데 그 하면 철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보니까 맞더라 진짜더라 하고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더한다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정말 그대로 해주는 것을 나도 봤다 그 말입니다. 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실제적인 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추상적이고 가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아 할지어다. 실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신앙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단 거 보고 쓰다 그리고 쓴 거 보고 달다고 하는데 이제 구원 받으면 입맛이 딱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져가고 이 말씀대로 되니까 그 말씀에 맛이 있고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봤다. 그렇죠.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메시아를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도 뭐잖아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천국도 실제로 보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부활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보게 될 거라고 누누이 배워왔는데 실제로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받고 앞으로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걸 통해서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성령 역사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같이 고난받는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도 주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체험되었으면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나오도록 됩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기근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걸 통해서 이 주님 말씀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간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했을 때 만나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그때 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성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봤을 때 간증이 생기는 동시에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증거리도 생기고 그와 동시에 마음에 큰 감격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높아지면 순종 안 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이 과부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17장 봅시다. 17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 뒤에 저가 가지러 갈 때 이래 되죠. 이 모든 축복은 엘리야를 영접하는 데서 축복이 왔습니다. 이 과부가요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박대했으면은 이 여자는 축복 못 받습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엘리야를 영접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축복의 시작은 영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접에서.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사르밧과 부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도 결코 상일지 아니하리라. 이 사르밧과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냉수 한 그릇을 넘어서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떡을요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야를 영접하고 바친 그것이 엄청나게 큰 상으로 와닿게 되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자기가 살고 자기 집안 식구가 다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영접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박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엘리야를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영접한 겁니다. 그잖아요. 엘리야를 영접해서 축복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잘 공개했을 때 큰 축복을 받았다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 높으면은 그건 얼마나 큰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게 영접했을 때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영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거, 집안의 형제자매를 드리고 대접을 하고 형제자매에게 잘해주는 그 모든 것이 형제자매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주는 것하고 똑같이 본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주리를 때 너희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주리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동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직접 하는 거로 주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엘리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요, 먼저 믿는 사람을 영접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역대상 열왕기상 17장 그 다음 보시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가서 17장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랬죠. 여러 날을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기적 행하고 난 다음에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하고 같이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엘리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같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엘리야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엘리야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영접한 것도 축복이고 엘리야하고 같이 여러 날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교제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님을 영접한 것도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도들과 같이 더불어 교제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개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죠. 학교 수업 꼬박 참석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곳에 같이 모이면 자꾸 바뀌잖아요. 왜? 주님이 같이 계셔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여러 날 동안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자식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이제 때를 썼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살리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봤거든요.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 봤고 기름병에 기름 계속 나오는 거 봤으니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살려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이제 믿음을 보고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자식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도 좋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거기에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자식이 살리심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부모가 구원받고 내 형제자매가 같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느끼고 내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혼자는 불이 붙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이게 찬스가 주어질 때 그 찬스를 안 놓친 거예요. 그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회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기적적으로 연결되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이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났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로바 과부는 낯선 사람 왔을 때 물 떠주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 작은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주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시고 성경이 아주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바 과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 받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 그리고 사람 깊은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연기를 시켜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순종하도록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은 영접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접이. 그래서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을지라도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한 자는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속에 신앙의 기본 원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르바 과부를 잘 숙지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그 기본적인 구두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씩 순종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